허재 선수의 티샷인 것 같습니다. 비탈에서 세컨샷입니다. 자, 농구팀 비탈에서 세컨샷. 나이가 많이 안 좋아, 형. 다음 주자 나와주세요, 농구. 김하늘 프로님, 네, 이 내리막일 때 어떻게 쳐야 됩니까? 이럴 때는 경사에 몸을 맞추셔야 돼요. 예. 이게 평지라고 생각하고 몸을 안 맞추고 치면 뒤땅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경사에 맞춰놓고 치는 게 중요하고 왼쪽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짧게 끊어치워주는 게 좋아요. 아, 네. 들으셨죠? 안 끊어. 끊어쳐주라니까. 열정 좋아. 자, 들으셨죠, 시청자분들? 중심을 왼쪽에 두고 끊어쳐라. 안 끊어. 안 끊어. 나는 안 끊어. 끊어. 자, 안 끊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2번 주자 문경원입니다. 문경원! 아, 돌렸어요, 돌렸어요! 안 돼! 자, 문경원! 아, 돌렸어요, 돌렸어요! 안 돼! 문경원! 아, 돌렸어요, 돌렸어요! 안 돼! 자, 벽 맞고, 벽 맞고!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네, 내려옵니다. 그래, 내려옵니다. 다행입니다. 저기 카트 타서 내려와야 돼요. 주역이 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네, 내려옵니다. 그래, 내려옵니다. 다행입니다. 그거 좀 끊어치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끊어치라고. 아, 싫어요. 우리 안 끊어친다고. 우리 안 끊어. 끊어치라고 지금 김프로가 얘기했는데 안 끊어치고 말이야. 아니, 백 안쪽으로 그냥 백 안쪽으로 아이언 치라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저기는 파들이 많아. 파들이 많아요. 다 승이 많이 나 있어. 아무 이유 없이. 아,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그게 언제 무너진가. 그게 언제 시간 문제야. 그래, 시간 문제야. 성주형이 한몫해 주고 있어.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승이 나나 봐. 끊어치라니까. 말을 들었어야 되는구나. 말을 들었어야죠. 말을 들었어야죠. 끊어치잖아요. 말대로 안 치니까 결과가 안 좋습니다. 또 경훈이 형. 멘붕을 벗어나질 못하잖아, 형 때문에. 아니, 저렇게 그냥 짧게라도 배 안쪽으로 막 보내라니까. 야, 저기 괜찮아. 괜찮긴 개뿔이 괜찮아요, 저희가. 지가 잘못하고 지가 승진. 아니, 3쿼터 나올 거라고 저기는. 울려.